영화 먼저 보고 썰 풀어보는 시간, 영화 앞담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메리 포핀스랑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낸 꼬시래기 두 명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벌써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위기를 겪잖아요. 그때 메리 포핀스가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Mary Poppins. We'll have to see what can be done about that. 우산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은 진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 딱 보는 순간 진짜 감격스. 사실 메리 포핀스를 잘 몰랐는데 캐릭터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Hardly to have aged at all. Really? One never discusses a woman's age, Michael. 스카이캐슬 김주영 선생님급 까칠함을 보이다가도 It's wonderful to see you. Yes, it is, isn't it? 칭찬 한마디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완전 매력 터져. 레전드 장면 장면이 다 녹여져 있잖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왜 레전드인지 알겠더라고요. 건조만한 영화 없다고 하지만 그 어려운 거 해내는 영화다. 그리고 뱅크스 꼬맹이들이 진짜 착하잖아요. 맞아요, 완전 효자 효녀들. 근데 그 꼬맹이들이 메리 포핀스를 만나고 리액션 갑이 되는데 진짜 해커요. 맞아요, 애기는 애기구나 느꼈어요. 이제 진짜 어른들한테도 추천하는 영화다. 광대주의 엄빠미소 각. 역시 디즈니는 어른들을 위한 판타지를 제일 잘한다. 영화 보는 내내 감탄하면서 본 거. 메리 포핀스 비주얼이 인정. 인정. 그 어려운 머리 스타일에 옷까지 소화하다니 역시 에밀리 블런트 클라스. 언니 클라스. 사실 진짜 에밀리 블런트는 변신의 기재잖아요. 여왕 공주뿐만 아니라 더 여전사 FBI까지 진짜. 근데 이번 영화 보면 또 원래 직업이 나 메리 포핀스인 줄 알았어. 거기에 노래까지 잘해. 완전 사기캐. 다음 생엔 에밀리 블런트 태어나는 걸로. 저도. 캐릭터 싱크로율이 진짜 찰떡. 베니소가 진짜 순수하고 소심한 연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진짜 A형인가봐요. 여기에 이제 할리우드 내공만렙 콜린 퍼스랑 메릴 스트립이 나오는데 잠깐 나와도 시선 강탈이야. 스케일 클라스가. 그거 아세요? 뭐요? 그 점등원 역으로 나오신 린마누엘 있잖아요. 원래 뮤지컬 전문가래요. 작곡은 물론 뮤지컬 부분에서 상도 휩쓸고. 뭐야, 완전 사기캐 두상이야. 이번 영화에서도 확실한 신스틸러들이 있잖아요. 수영하는 캐릭터들 옆으로 뭐가 막 헤엄을 치고 있는데 강아지가 귀여워. 메리 포핀스가 들고 나오는 지팡이도 말을 하는데 이게 아주 깨알로다가 시선 강탈한다. 맞아요. 그 쪼쪼댄스 추신 분 기억나세요? 그분은 1편에 나왔던 분이에요. 진짜 노입장 부업. 2D 애니메이션에 실사가 합쳐졌잖아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노 프라블럼이었어요. 오히려 실감나는 CG 위주로 보다가 동화 같은 CG로 보니까 전 너무 신선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OST도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흥얼거리게 됩니다. 맞아요. 수능이 끝나서 다행이지. 완전 수능 금지곡. 두 시간 동안 디즈니표 뮤지컬 퍼레이드에서 간접 경험했어요. 그 전체적인 배경이 영국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간접적으로 약간 유럽 여행을 하는 기분. 디즈니는 찍고 영국 찍고. 개인적으로 발음도 엄청 호감. 맞아, 진짜. Poppins! Mary Poppins! Mary Poppins! 여기 이제 목욕 장면이나 도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몰입감이 VR 꽃잎. 와. 사실 도자기를 깬다거나 목욕을 하는 건 진짜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험으로 표현을 딱 하니까 진짜 앞으로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상상력의 클라스가 진짜 another level. 얍얍얍. 여기에 이제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명언이라 가슴 뭉클함 주의라. Everything is possible. Even the impossible. 진짜 보는 내내 힐링 됐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메리 포핀스는 해피메이커다.